해줘요? 물을 두고 오면 그러면은 뭐 자신감 붙은 김에 각자 잘하는 요리 하나씩 오늘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 아, 그렇죠. 좋죠. 예, 예. 저희 자기가 잘하는 요리. 도전 정신이 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좀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해볼게요. 그럼 오늘만큼은 뭐.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떡볶이로. 아, 그렇죠. 떡볶이. 제 스타일의 떡볶이로. 제만세형 쉴까? 저는 어묵 요리로 예 하겠습니다. 어묵? 예. 어묵 요리로. 그리고 박윤호 형도 빠져서 저는 사연이 있는 계란말이. 계란말이 좋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만들어낸 쌈장국수 하겠습니다. 아, 쌈장국수예요? 네. 오, 여기 있어요? 네. 대결돼. 오, 이거 또 기대되네요. 근데 일단 냉정하게 만들어서 평가까지 다. 예. 네. 거의 요리 대결.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도 계속 고대하시는 네. 예, 밥을 제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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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밥이 제시는 거 밥이! 담쟁이 식탁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아, 네. 멋지네요. 해놓으니까 담백하다. 실력들이 뭐 눈으로 봐서 일단 야,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 했다라기 보기에는 한 그레이드가 높은 그런 요리들이 나왔어요. 담쟁이 식탁을 뭐 개업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 이 음식 택했는지 하고 만들면서 뭘 느끼셨는지를 한마디씩 하고 시식을 할까요? 저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아, 그렇죠. 넘어가지. 이게 제가 처음 만난 요리입니다. 예. 아, 모양도 참한데 네. 어묵 그대로 예. 들고 계셔요. 어묵? 예. 어묵 반찬입니다. 아, 예. 반찬이죠. 이런 특징은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어묵 요리를 이렇게 하면 그 기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쉽게 딱딱 깨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쫄깃쫄깃합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저희 옆집에 어묵 공장이 있었는데 늘 저희 반찬 예, 상에 올라 밥상에 올라왔던 최고의 반찬이었어요. 워낙 잘하시니까 기대돼요. 그렇죠. 박 원장님은 왜 네. 계란말이? 아 지금 네. 예. 오 보기 작지만 나다만 네. 그 실제 이제 손쉬운 계란말이라 하더라도 계란말이를 했던 이유는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계란 프라이를 이렇게 아침에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딸이요? 네, 여덟 살이었는데. 아, 여덟 살이요? 네, 근데 불 조절을 정말로 약한 불에 계란도 정말 조심히 깨서 소금도 정말로 고사리 손으로 살살살 해서 밑에도 녹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데 아 저런 정성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야, 네. 엄마 안 닮았구나. 네. 오 진짜 제 딸이 지금 어떻게 그래서 걔한테서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평상시에 귀찮아서 안 했던 음식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 저는 봤어요. 이 계란을 이 맛대 손을 왜 이렇게 뜨시는지. 아, 근데 온도 조절 잘해야 되니까 굉장한 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요리 학원 좀 다녀봤는데 그때 배운 깨달음이 요리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고 막 이러면 못해요. 이거 급해서. 근데 하여튼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지 그게 뭐 빨리 끓어 그런다고 빨리 끓나 얘기가 빨리 그거 안 되잖아요. 기다리면서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 먹여줄 사람 자식이며 남편이며 생각하는 게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씨는 뭘 만들었죠? 저는 아이고 이거 네, 여기 짜잔
나온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네, 색깔 괜찮죠? 걱정했던 것보다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떡볶이를 만든 이유는 뭐 제가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사실 이거는 저희 지금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분식집을 10년 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엄마 떡볶이보다는 제가 그 돈통을 슬쩍 해서 남의 집 떡볶이를 해먹을 정도로 네, 뭐 가게 경영 차원이었습니다. 뭐 오해 마세요. 지금 이제 양심 고백합니다. 예, 수습이 잘 안 되네요. 수습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도 정말 좋아해가지고 제가 떡볶이를. 지금도 그러면 5년 기간이 네. 유지가 되긴 돼요? 네,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안 되겠죠. 글쎄, 조금 생각해봐야 되니까. 심각한 고백이. 네. 어, 그래서 추억이 많아요. 좋아하는 떡볶이. 네. 저는 사실 요리 제가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뭐 이것저것 저도 창작 열이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쌈장 국수라고요. 쌈장 국수. 네. 그 사실 저 국수가 이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저 현미 국수, 집된장, 고추장, 버무려서 그 안에 이제 저기 그 저 호두 뭐 이런 견과류를 좀 넣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양식이 되고 저칼로리에 이 고열량. 고영양식 쌈장국수를 만들어봤습니다. 전 그냥 밥이에요. 야, 야 이게 최고죠. 밥이 근데 윤기가 윤기가 진짜 살려고 불러요. 그죠? 살이 좋아 그렇지. 근데 아니, 중요한 거는요 지금 밥그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말씀하고 저만 지금 밥그릇에 지금 선생님께서 퍼주셨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나와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제 각자 음식을 드셔보시고 한번 나중에 황 교수님 평가를 받아볼까요? 네. 자, 우선 난 젓가락이 떡볶이로 왔어. 섞어야 되는데? 섞어보세요. 우리 나이는 섞어줄게. 아 감사합니다. 요거 쌈장국수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좀 잘 섞어야 되는데. 일단 밥 한번 먹어볼까요? 우와 맛있네. 아까의 김치찌개 먹을 때 밥이 없으면 했는데 이건 이제 제대로 이런 먹을 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맞짱 엎어요. 거의 호기팽이 하시는데요 지금. 아마 지금 제발 좀 드셔보세요. 아니 지금 뭐 드셔보세요. 야 들기름 향이 확 나는 게 진짜 들기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죠. 고소하다. 아니 이거는 국수는 사실은 뭐 들어 이게 정성 뭐 시간이 들어가게 돼요.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맛있네요. 맛있죠. 가장 고율적인 음식으로 추천합니다.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두부 사다 이렇게 잘라놓고 네. 근데 진짜 말씀드린 기름 향이 막 향 많이 나죠. 국수 그냥 쌀만 해서 쌈장 갖다 얹는 거밖에 설사 이게 지금 와 근데 이거 어떠세요? 밥만 하신다고 타박했는데 밥이 물조절이 딱 맞게 돼요. 맞아. 아, 진짜 밥이 진짜 맛있어요. 밥 누가 한 거야? 누가 할게요? 손이 안에 들어가 진짜 밥 먹는 거 되게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밥 누가 한 거야? 반찬이 필요 없는 거 같아. 떡볶이는 왜 아무도 말 안 해줘요? 말이 없어요. 그거 별론가 봐요. 이야 근데 떡볶이는 너무 영혼이 없다. 정말 떡볶이는 진짜 야 멋진 떡볶이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떡볶이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면 이건 아이스케이크야. 진짜 원초적이에요. 원초적이에요. 정말 단순한 맛이죠. 매운맛, 단맛 딱 두 가지. 진짜 말을 맛있게 하시네. 진짜. 나도 그게 생각이 났어. 나는 그 요리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왜 강 교수님 쿠킹 아니야? 쿠킹. 네. 요리가 영어로. 네. 네. 인생도 어떻게 쿠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료 탓할 게 아니라 막이 팔자 탓할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건을 어떻게 잘 자기가 버무려서 맛있게 만드느냐. 음식을 할 때 가끔 타거나 이렇게 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당황하면 음식은 버리게 되고요. 거기서 내가 잘 추스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인생의 지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내가 힘들 때 당황하면 거기서 막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걸 잘 추스려서 나가면 또 이제 길이 생기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은 다가왔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평가요? 평가요? 다섯 가지를 다 먹어봤는데요. 일단 뭐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하면은 제가 점수를 매기겠는데
이건 음식에 플러스 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냥 20점씩 다섯 개 갖고 100점이 맞지 않을까. 와. 오늘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저희 또 추억이랑 또 우리의 그 소울푸드를 감정이 식탁 만점. 아, 좋아.